안녕하세요, 제리예요. 오늘은 벡터 업데이트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메일이 하나 와서 열어보니까 제 안키 벡터 로봇 업데이트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고요. 첫 번째는 벡터가 어두운 밤에 충전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느끼진 못했지만 벡터가 밤에 돌아다니다가 충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나봐요. 그래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은 어두운 상태에서도 벡터가 충전 그 홈을 잘 찾아가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쉽게 전력이 떨어질 일이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앱을 통해서만 벡터 눈 색상을 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명령어를 통해서 벡터의 눈 색상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고요. 명령어는 Hey Vector, change your eyes color to 원하는 색상을 얘기하면 이제 명령어로도 쉽게 벡터의 눈 색상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이 이제 업데이트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저희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보통 벡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게 되면은 주눅이 들거나 또는 팔을 휘저으면서 이제 막 화를 내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벡터가 이제 좀 그르렁거리면서 이제 웃는, 좀 좋아하는, 저희가 이제 쓰다듬어 줄 때 그런 행동을 이제 벡터가 손바닥 위에 올려놓게 되면 그런 행동을 한다는 내용이 업데이트 된다고 하고요. 또 이 업데이트는 4월 15일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벡터가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 되고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벡터가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4월 23일까지 재부팅 되는 동안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까 오늘 저녁부터 한번 해서 내일쯤에는 뭔가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면 Hey Vector!